아, 그러면 약사님이 드셔봤던 약들 중에서 아, 이약 진짜 좋았다. 베스트 3. 베스트 3. 베스트 3. 아, 근데 어렵다. 왜냐면 효과가 좋았으면 내가 날씬했을 거 아니야. 베스트 3. 네. 부작용이 제일 적다고 알려져 있는 1. 사계 비읍. 로카세린 성분이요. 아, 벨땡 말씀하시는 벨땡. 거죠? 벨땡. 효과는 좋은데 저는 부작용이 사실 심했어요. 부작용이 제일 적다면서요? 근데 사실 개인차가 있었고 실제로 동양인들에게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오한이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막 추워져갖고 닭살이 막 돋는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좋은 건 여름에 다이어트 할때좀 좋았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땀이 나고 덥고 짜증이 나는데 이 약을 먹으면 뭔가 춥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운동을 할수 있었던? 그리고 카더라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카더라요? 그게 여성에게 좀 치명적이긴 한데 이 약을 먹으면 승가살이 좀 많이 빠져서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 좀 있지만 이거는 카더라라는 사실. 근데 저도 좀 많이 빠졌어요. 먼저 빠지더라고. 2위! 오르리스타트 계열의 제니 제니음. 이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처방받는 약이라고 봤어요. 네네네네. 지방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저같이 튀김 좋아하고 막 엄청 막 그런 버터 많이 들어가고 한 사람들한테 지방 흡수를 한 3분의 1 정도 줄인다 그래서 되게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얘는 부작용 없어요? 아, 얘는 장 조절이 잘안 돼. 네네. 지방 변이기 때문에 지방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변에 그 지방이 이렇게 코팅이 되거든요. 한 연예인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걸 먹었는지 흰색 스커트를 입었었는데 그게 좀 보였다. 두 번째 부작용. 지방 흡수를 억제한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먹게 되는 부작용. 그럼 3분의 1을 줄여준다고 해서 하지만 내가 그만큼 더 먹어. 그러면 더 많은 지방이 결국엔 흡수되기 때문에 식이 조절을 하면서 같이 조절을 해줘야 되는. 그러면 대망의 1위. 팬텀의 성분들이죠. 제일 많은 뭐 판벤 아니면 뭐 되게 너무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용량도 되게 많이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좀더 많이 식욕이 억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작용도 어쩔 수 없이 있겠죠. 또 구갈이라 그러는 목이 마름이라던가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던가 잠이 안 온다던가 이런 불면증 같은 큰 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식욕을 억제한다는 건 우리가 내가 아, 뭐 먹고 싶어! 라고 했는데 먹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을 끊었을 때 반등 효과로 더 많이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런 식으로 식습관을 개선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건강에 살을 뺄수 있어서 도와줄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거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요. 한번 먹었을 때는 뭐 내가 한 달만 먹었을 때도 식욕 억제가 잘 돼서 살이 좀안 찌게 되었다면 또 다시 먹었을 때는 그 기간이 늘어나던가 용량이 바뀌어야 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먹는다 그래서 식욕이 억제되진 않더라고요, 이제. 이젠 처음에 먹었을 땐 괜찮았는데. 하지만 이런 제품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제품이 나와 있어요. 뭐 서스펜이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사 활동을 해서 땀이 더 많이 배출되게 한다던가 아니면 붓는 경우에는 부종 같은 게 생겨서 그것 때문에 살이 더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뇨제 효과로 있어서 빨리 우리 몸에 물을 뺄수 있게끔 하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 약품을 한꺼번에 먹는다 그래서 살이 더 많이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해야 되는 거죠. 꼭 전문의와 상담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성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 한 알만을 추가하셔서 1대1로 물어봐 주시거나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단순하게 질문뿐만 아니라 나 이런 약 먹어봤다! 이런 약 먹어봤는데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었다!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분석해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